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쿠웨어 원장 카우보이요. 시청자 오렌지 그린님이 댓글로 달아주셔서 싱글에 대한 영상을 댓글로 이렇게 싱글인데 청년 내봤는데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꼭 좀 부탁드려요. 보니까 타고난 감각도 있으시고 우리 영상도 아니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싱글링 배우고 싶으신 분들, 싱글링 배우고 싶으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네,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해주실 거죠. 오늘 촬영 장비는 오막3 오드 마크 3하고요 고프로 7 두 가지로 저는 촬영을 할 건데요. 하루 일이 끝나고 출연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일이 끝나면은 이렇게 하는데 가끔 댓글에 화면이나 음악 소리 등등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조언을 남겨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가 편집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고맙다는 댓글도 남겨주시니까 제가 힘이 많이 생기네요. 그리고 외국분이 PVC 앞치마를 쓰고 있는 미용사를 볼 수 있는 비디오가 있니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댓글을 해야 될지 몰랐다가 남긴 댓글입니다. 자, 저기는 제 작업장이고요. 오늘은 지금 이제 끝나고서 장사가 끝나고 지금 제 가슴에는 고프로 7을 차고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화질은 아무래도 이제 오막3이 좋은데 오막3을 목에다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프로 7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가운데 손가락 있죠? 왼손 가운데 손가락.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오른쪽 가위보다는 왼쪽 왼손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왼손을 어떻게 빗을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화면을 앞쪽 뒤쪽 두 가지 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편집하고서 느끼고 있는 건데 화면이 지금 마네킹이 잘 보이라고 제가 지금 저기 조명을 켰더니 제가 뒤쪽에서 머리를 할 때는 조명이 반사빛이 나와서 또 이제 눈이 부시다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약간 감안을 하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싱글링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손 두 번째 손가락 있죠? 다시 사투리 할게요. 두 번째 손가락 있죠? 그걸로 항상 받침대 역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처음에는 살에 다시면 조금 살이 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손톱에다가 이렇게 끼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지금 앞에를 밝게 하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잘리는 게 잘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싱글링 하는 이 방법이나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요거는 역 싱글링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손가락 위로 해서 가위가 지금 거꾸로 예, 지금 왼쪽 영상 보시면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아니고 네 번째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요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거꾸로 지금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즐겨 앉는 의자인데요. 예, 싱글링 연습은 처음에 장가이즈 연습을 하실 때는 지금 보시면 엄지손가락이 뺄 때는 이렇게 나와요. 예, 손가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팔을 쭉 뻗으셔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자, 보시면은
손가락이 안 들어가죠. 자, 손가락을 빼실 때는 안 들어가요. 요거를 빨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바리깡보다는 일단 가위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미용실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뭐 스텝 여러분들이나 초급 디자이너분들이 만약에 계속 연습을 언제 하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조금 열정이 있다면 가위하고 빗을 항상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다들 갖고 계시죠? 네. 열정이 넘치신다면 가위하고 빗을 항상 이렇게 들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카운터에서 좀 쉬고 있다, 뭐 전화를 만약에 받아야 되시면 카운터에 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뭐 옆에 씻을 때 이 의자에서도 연습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밥을 시켜가지고 밥을 기다린다, 이렇게 식탁 같은 데서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쉬는 시간에 뭐 좀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손님들 앉아 계신 데서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은 넣는 게 아니에요. 네. 벌어지면서 손가락은 빠져요. 그리고 3월을 다 두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눈에 보이는 거를. 네. 당구 한참 칠 때는 침대에 누우면은 천장에 당구 다리를 보이듯이 다 이렇게 두상으로 보세요. 예, 요것도 역싱글링하는 모습이고요. 다 두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옆에 삐져나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요거는 요거를 싱글링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지금 일이 끝나고서 지금 시간이 벌써 또 지나가서 지금 새벽 지금 12시 40분쯤 됐는데요. 녹음을 마무리하고 제가 가려고 지금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을 하기 전에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카락이든 뭐든 이렇게 보이면은 다 스포츠 머리라 생각하시고 모이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이따가 이제 모이칸 커트나 아니면 거의 군인 머리처럼 짧은 커트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용실에서 고객님 머리를 하지 않는 왜 시간이 있죠? 짬나는 시간에는 그 자리에서 보이는 어떤 사물도 다 스포츠 머리라고 생각하시고 걸어다닐 때도 이렇게 팔을 쭉 뻗으셔가지고 옆에 사람들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안 쓰는 근육을 좀 서버로 타셔야지 손에 좀 감각이 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근육을 조금 많이 서버로 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 머리는 이제 앞머리가 좀 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이칸 스타일을 할 때는 이렇게 모이칸 스타일을 할 때는 앞머리 그래서 가운데 있는 쪽까지 약간씩 좀 길어지게 하는 게 모이칸 스타일이죠. 그럼 제가 아까 빗 있는 손을 보라고 그랬죠? 그럼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두상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로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운데 자르면 그 다음에는 가운데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옆에 나온 머리를 잘라주면 됩니다. 왼쪽 화면하고 오른쪽 화면이 약간 조금 다른데 이거를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느 정도 맞추긴 했는데 제가 맞추다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맞춰봤습니다. 네. 지금 스타일은 가운데 머리를 빼고 자르는 약간 모이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트 제가 올린 영상들이 구독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또 커트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남자 뭐
파마나 뭐 매직이나 남자 아이롱펌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가 좀 맞춰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머리 빼고 자르는 게 이제 모히칸 스타일이죠. 근데 모히칸 스타일은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반곱슬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반곱슬, 준악성 이렇게 좀 곱슬이신 분들한테 추천하시는 게 좋고요. 생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가 쭉쭉쭉 뻗기 때문에 이런 달라붙는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아이롱 펌으로 약간 짧은 머리도 펌을 한다거나 뭐 이럴 경우가 아니면은 곱슬이신 분들한테 조금 추천해드리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또 앞머리면 유난히 곱슬이 심한 분들도 있고요. M자인 분들은 추천하면 안 되겠죠. M자인 분들 이마는 소중하니까 절대 M자인이신 분들한테 모히칸 추천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마네킹 고객님이 얼굴에 머리카락이 묻어있네. 일단 닦아드려야겠죠. 마네킹도 항상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제가 윗머리를 자르니까 옆에가 또 약간 좀 삐져나온 것 같아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또 머리를 잘라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안 잘리니까 조금 더 얇은 빗으로 조금 더 작은 바리깡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네킹을 짧은 마네킹이 있으면 진짜 한 0.1mm씩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매일매일 시간이 나실 때마다 연습을 하시면은 노력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저번에도 했죠. 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한 달 정도만 빡시게 하면은 성과가 생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지지대 역할을 항상 만들어주세요. 네. 그래야지 왼쪽 빗이 흔들리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동할 때는 부분 동작에 나오면 안 되고요.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남자들 군대 갈 때 머리식으로 가운데 모히칸 스타일도 지금 제가 자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르는 거는 이제 남자들 군대 갈 때 12mm나 뭐 15mm로 이렇게 밀고서 옆에 뒤에만 자르고 뭐 그렇게 해도 뭐 군대는 어차피 멋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만 그렇게 자르면은 이쁘게 머리카락이 자르지 않아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는 게 사실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조명이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리는 게 오히려 더 잘 보이네요. 지금 이쪽 왼쪽 화면은 안 보이는데 오른쪽 화면은 머리카락이 샥샥샥샥샥샥샥 잘리는 게 보이네요. 눈이 좀 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이 영상을 다시 찍기에는 가발도 잘랐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머리카락을 털고 있죠. 네. 이제 우리 고객님도 머리카락을 털어줘야 되는데 안 털어줬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위로 연습을 하시면은 닭다리가 생겨요. 닭다리가. 네. 엄지 쪽에 닭다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일단은 가발과 뭐 저기
모발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짧게 자른 머리를 하루에 0.1mm씩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한 달 이상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가위하고 빗은 핸드폰 대신 가위하고 빗으로 항상 시간이 나면은 헛가위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객님 모이카 스타일 스포츠 머리 하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요. 얼굴을 제가 닦아드렸습니다. 우리 고객님 말이 없죠, 그죠? 싱글링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찍겠고요. 오늘은 모이카나고 스포츠 자른다고 우리 고객님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내일 아침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또 선생님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없애서 청소를 해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죠. 네, 청소하고 이제 악수가 아니고 빠이빠이네요. 네.